다 함께 참배해 드리겠습니다. 경례. 바로 일동 묵념. 다 함께 참배해 드리겠습니다. 박정희 대통령님 예분께 대하여 경례. 바로 일동 묵념. 바로 이상으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. 함께 참배해 드리겠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님 예분께 대하여 경례. 바로 일동 묵념. 바로 참배를 마치겠습니다. 다 함께 참배해 드리겠습니다. 김영삼 대통령께 대하여 경례.
또 목념. 바로 3대를 마치겠습니다. 그리고 대전 현충원 이어서 서울 현충원 참배하셨는데 일단 전반적인 소감. 예, 대전 현충원은 우선 국가를 위해서 또 가장 최근에 전사하신 분들, 희생하신 분들을 기리는 의미가 강하다 이렇게 보고요. 저는 또 서울 현충원은 우리나라의 기틀을 세운 자유, 그리고 민주화, 그리고 산업화에 기여하신 선열들이 계신 곳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두 곳 모두 저희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앞으로 이분들의 뜻을 이어서 정말 새로운 그분들이 자랑스러워 할 만한 대한민국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저희 국민의힘이 앞장서겠습니다. 의미가 따로 있으신가요? 오늘 참배하시는 분들은 대전 현충원과 서울 현충원에 우열이 없는 것처럼 어느 한 분 다 우리나라의 그 기틀을 다루신 분들이고, 저는 이 서울 현충원에 계신 대통령들 한 분 한 분 순서와 관계없이 다 찾아뵙고 인사를 드릴 것이고, 제가 또 일정이 되는 상황에 따라서 봉하마을에 계신 노무현 대통령과 또 다른 승국 선열도 기회가 된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당원 수가 최근 대폭 늘었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? 저희가 정당에서 사실 계속 시시각각 변하는 지지율이나 이런 지표보다 훨씬 우리 당의 당세가 늘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지표가 당원 증가라 봅니다. 그런데 제가 보고받기로는 거의 전무후무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고를 받았는데요. 이것이 초기의 반짝이 아니라 지속적인 유입으로 되어서 우리 당의 당원 구조가 당원 민주주의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의 그 조성을 가질 때까지 모든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. 사무총장 인선이 다소 늦어지고 있는데요. 언제쯤 마무리가 될 계획이신가요? 우리 당의 사무총장 직을 수행하실 수 있는 분들은 저는 매우 많다고 봅니다. 하지만 대선을 앞두고 저희가 지도부 인선을 저희가 생각하는 가장 최고의 분들을 하려고 하는 그런 것 때문에 삼고 초려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. 저는 기본적으로 결국에는 지도부 인선 결과를 놓고 보시면은 철저하게 개파나 이런 관점 없이 능력과 대선 승리를 위한 그런 목적 하나로 되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.